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터닝포인트 11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오늘 시장 생각보다 괜찮은 모습이죠. 파월 의장의 상하원 발언을 앞둔 대기 매물. 그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코스피는 쉬어갑니다만 미증시 약세 대비했을 때 코스닥 지수의 선전이 돋보이는 하루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0.45%의 반등에 나서주면서 870선 회복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좀 아쉽긴 한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밀리면서 지수가 압박을 받고 있고요. 사실 섹터별로 봤을 때는 종목별 장세 흐름은 괜찮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이 시각 현재 0.6% 밀린 2632선 지나갑니다. 수급 함께 보시죠. 어제 지수는 밀렸지만 외국인이 8거래일 연속 사자 행진을 이어갔는데 오늘은 매도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현재 2,300억 원 가까운 순매도 포지션이고요. 기관은 뭐 연일 팔자세죠. 현재 1,300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개인만 홀로 3,500억 원 가까운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외국인이 사네요. 소폭이지만 100억 원 가까운 순매수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은 매도 우위, 개인은 매수 우위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담아가고 있을까요? 아주 흐름이 명확합니다. 다면 화면 예 주시겠어요? 외국인 먼저 이거부터 볼게요. 오늘 개장 전에 당잠사에서 방산이라는 이슈로 키워드를 좀 풀이해드렸는데요. 어제 전인대에서 많은 기사들은 GDP 목표치 5%에 맞춰서 경제정책 부재 뭐 이런 실망 매물 뭐 이렇게 많이 기사가 됐습니다만 한 가지 놓쳐선 안 되는 포인트가 방위비 증액이 아닐까 싶어서 이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기자회견에서도 보면 러우 친첸 대변인이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군사 강대국과 비교할 때 중국의 국방비는 GDP 비중으로 1인당 국방비에서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비 앞으로 더 늘릴 거라는 그런 시사하는 발언을 한 거고요. 중국의 국방 예산 추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 증액 규모가 7.2%, 그러니까 작년보다 7.2% 더 늘리겠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00조 원 규모가 된 건데 처음으로 300조 우리나라 원화로 가치로 따졌을 때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며칠 전에 일본 정부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을 해서 중의원 통과를 시키기도 했고요. 간밤에는 유럽에서 처음으로 방산 전략 청사진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연합 EU에서고 2030년까지 유럽산 무기로 절반까지 높이겠다라고 같이 언급이 나왔고요. 공동구매하고 금융지원도 강하게 하겠다. 우선 편성으로 방산을 밀어주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남모르게 방산주의의 주가가 굉장히 강한 시세를 내고 있더라고요. 에어로바이런먼트 간밤 28% 급등을 했는데 군용 드론 제조 업체입니다. 실적 좋았고 앞으로 실적 더 좋을 것이다. 컨퍼런스 콜 때 발표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ETF가 2006년 출시 이후 사상 최고치 행진을 걷고 있습니다. 방산이라는 키워드를 모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갈등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갈등 속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막대하게 지불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방산주 위주로 담아가고 있는 양상인데요. 다음 자료 함께 보시죠. 외국인 순매수 탑10 보겠습니다. LIZX1,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담고 있고 오늘 방산주의 급등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신한지수나 현대차 등의 저 PBR주, 밸류업 관련주들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그런 포트의 한 켠에 가지고 가야 하는 키워드인지도 궁금해집니다. 기관은 어떤 종목을 담고 있을까요? 여기는 명확합니다. 바이오에 강력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죠. 레고캠바이오, 메지온, 유한양행, 휴젤, ABL바이오까지 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레고캠바이오와 ABL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AACR, 암학회 참여기업으로 4월에 이제 참여를 하기 전에 초록 공개를 이달에 할 예정입니다. 그에 대한 기대감이 뭐 유입되고 있고 수급적으로도 긍정적이고 주가 반응도 최근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죠. 바이오 지금이라도 담아야 하는 것인지 잠시 후에 체크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옮기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중심은 반도체, 바이오, 방산인데 그를 중점으로 투자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탑10 나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아닌데 한번 금양 체크해 주시겠어요? 어제 급등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의견 간략하게 듣고 들어갈게요. 금양은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상징성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상징성? 어떤 상징성? 국내 최초 4695 배터리. 4695 배터리? 예. 금양을 무시한 건 절대 아닙니다. 무시한 건 아닌데 금양 기업 중이었던 캐파였던 기업이 국내 최초로 4695 배터리를 개발했다라는 거. 만약에 LG에너지 솔루션이 이런 뉴스가 났다면 금양시장 이렇게 주가 튀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요? 너무 크잖아요. 아, 시가총액이 너무 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통해서 실적이 증가한다는 이유가 나와야 주가가 하는 것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금양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앞으로 이제 이게 새로운 캐시카고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과 그리고 국내 최초라는 상징성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BMW가 지름 46mm짜리 배터리를 채택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46mm 같은 경우는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개발했어요라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써줘야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에 삼성전자가 우리 3나노였나요? 3나노 합니다 이랬는데 손님이 한 분도 안 왔잖아요. 네. 그래서 좀 민망한 상황이 있었듯이 금양 같은 경우도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은 정말 상세하고 좋은 거라 봅니다. 최초라는 거는 국내 최초라는 의미가 있죠. 그렇죠. 최초.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내 완성차가 됐던 해외 완성차가 됐던 전기차가 됐던 이 배터리를 써준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팔려야 한다. 네, 그렇죠. 개발하고 기술 개발을 끝이면, 했는데 수율도 잡고 잘 팔아야 된다. 그렇죠. 그런 거죠. 이런 말씀. 그 성과가 나오기를 기다려야겠네요. 네, 지금은 상징성에 대한 변동성이라 보는 게 맞는 거고 만약에 정말로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뭐 국내 완성차 포함해서 완성차 잡게 된다? 네. 그럼 제가 안 좋게 보다도 주가는 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시겠지만 2차전지가 조금 분위기가 괜찮아지다 보니까 실적이라든지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튀는 종목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양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연장선상. 네. 그럼 좀 더 지켜보는 걸로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다리면서 탑10. 오늘 바이오가 시장에 주도를 하고 있죠. 레고캠바이오, 알테오젠. 알테오젠은 또테오젠이라는 별명까지 붙더라고요. 또올라 해서 또테오젠. 오늘은 뭐 급등에 따른 숨고르기가 나오고 있는데 AACR, 미국 항암학회에서 레고캠바이오가 5개 파이프라인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고 알테오젠은 SC제형 기술, 빅파마에서 모니가 쇄도하다고 하고 기술력 지금 인정을 받고 있죠. 외국인들도 계속 제약바이오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하고 어떻게 정리하고 계세요? 제가 고춧가루 뿌려서 정말 죄송한데 고춧가루요? 빅파마 문의 세대라고 했잖아요. 네. 확인된 게 있나요? 알테오젠이요? 네. 확인된 게 없나요? 회사 측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회사 측에서 없는 얘기를 할까요? 문의는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어느 업체에서 문의했는지는 아직 나오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 NDA 때문에 뭐 공개를 할 수 없는 것도 근데 있겠죠. 적어도 뭐 어느 기업 정도는 얘기를 해줄 수 있지 않나? 진짜 궁금하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고춧가루 뿌려 부른 건 아니고 최근에 업무장 급등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제 초미만은 추격 매수? 추격 매수. 네. 현대차증권이 지금 31만 원 목표 주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어찌 보면은 참 좀 딜리만 게 증권사 계신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현대차증권 정말 죄송합니다. 목표한 목표 주가보다 못 가거나 더 가거나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많이 올라도 한 25만 원이 맥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 가격이 뚫게 되면은 31만 원이 아니라 31만 원 가면은 뭐 35만 원, 40만 원 가지 않을까요?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증권사 리포트를 정말 죄송한데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약간 여담이지만 하이스 같은 경우도 그러다 보니까 19만 얘기 나왔잖아요. 19만 원이 아니라 저는 20만 원 갈 거라고 봐요. 그리고 애시당초 저는 한미반도체하고 SK하이스 같은 경우는 20만 원, 10만 원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시장은 항상 그래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거나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지거나
이렇게 보면은 알테오젠이 지금 현재 주가가 한 19만 원 정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뭐 변동성 한 번만 더 나오게 되면은 25만 원은 금방입니다. 25만 원. 네, 맞잖아요. 여기서 한번 변동성 한 번 더 나오면 20만 원 금방이거든요. 지금 1차 상승 나오고 한 템포 쉬었다가 다시 쏘는 구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한 번 더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은 저는 25만 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31만 원이 아니라 뭐 25만 원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 부분에서 변동성이 더 나오게 된다라면은 저는 뭐 35만 원 이상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격 포인트를 이렇게 계속 두 개를 잡고 있어요. 25만 원, 35만 원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 이러다 말까 싶어서 좀 현기증이 나는 것도 없잖아 재밌어요. 이 바이오가 지금 현재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바이오 장세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셀티니언이라든지 삼성 바이러스라든지 SK 바이오산스라든지 거기에다 SK 바이오판까지 한번 끼우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도주가 움직이게 되면서 업종 전체가 이렇게 싹 가는 분위기면은 예. 이 분위기 타고 쭉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 때 뭐 아시겠지만 2차 전지처럼 그리고 지금의 반도체처럼 그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어찌 보면은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슈에 따라서 거기서 맞는 종목들이 핀셋으로 이제 저는 반응을 하고 있다나 봐요. 예. 최근에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한국 BNC가 상당히 강했거든요. 이것도 결국 비만 치료제 이슈였고, 예. 그리고 알테전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번에 미국의 암 임상학회인가요? 아니다 뭐죠? 정확히 예, 항암학회. 예, 네, 항암학회. 요 이슈를 해가지고 이제 관련된 항암 신의학 후보물질 관련된 회사들도 핀셋으로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소위 말하는 개별 종목 장세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다 말까 싶어 좀 걱정이 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레오캠 바이오도 오늘 급등 나오고 알테전도 급등이 나오지만은 더 가더라도 지금 자리에서는 별 잡고 싶진 않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넌 도대체 뭘 하라는 거냐라는 댓글이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동아이스티 정도는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동아이스티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은 그 미국 자회사죠 유로보. 비만 치료제 후보물질 임상 계획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 상반기 개시가 될 건데 그런 이슈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알코올성 지방간염 이게 예. 임상 이상이 진행 중인데 연구 결과인가요? 중간 데이터 발표가 또 상반기 예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바이오시밀러 스텔라라 이게 작년 6월 달에 유럽 쪽에 이제 품목 허가를 신청했는데 상반기 내 결정이 될 겁니다. 근데 거의 네.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허. 그렇게 본다라면은 우리가 정말 정석적으로 접근해 보게 된다라면은 바이오라는 테두리 안에서요. 정석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물론 급등한 종목들이 눈에 더 보이긴 하지만은 정석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신약 개발과 실적 요 두 가지를 놓고 보게 된다라면은 예. 신약 개발 같은 경우에 동아이스 같은 경우 방금 말씀드린 파이프라인들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R&D 비용도 올해 1000억 정도 투입을 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제품들 이런 네. 부분이 턴어라운드가 되게 되면서 올해 또 실적 연간 기준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약 개발 플러스 실적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조금 동아이스티 같은 종목이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탑픽은 동아이스티인가요? 네. 동아이스티. 왜 종목을 주시네요? 이상해 모르겠어요. 좋아요. 제가 한 번씩 급등한 종목도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이번 바이오는 이상이 안 따라하고 싶어요. 더 바이오 전체가 어느 정도까지 이런 시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바이오에 물 들어오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사실은 제가 고백을 하자면 예. 바이오랑 저랑 안 맞아요. 아하. 그럼 질문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 분야로 가. 전문 분야 파야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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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해성사해 주셨고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안 맞더라고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AACR이라고 미국 네. 항암학회, 그러니까 항암 네. 올림픽이라고 하는 3대 큰 학회 중에 하나인데 이게 다음 달 예정입니다. 다음 달 중순 정도에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참석 기업 공개가 일부 됐거든요. 좀 정리해 드리면 레고캠 바이오, 티움 바이오, 큐리언트, 루닛, 와이 바이오로직스, 앱클론, 신라젠, 에이비온, 지노맨, 컴퍼니 등입니다. 추가가 있고요. 이번 달 안에 거의 초록 공개가 다 될 겁니다. 그래서 기사가 많이 될 만한 네. 기업들, 이제 요런 쪽이 있다라는 정도만 한번 추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MSCI 5월 편입 가능성 있는 쪽이 알테오젠이고, 그 충족을 시켰습니다. 상승분이 이미 다 충족이 됐기 때문에 편입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패시브 자금도 알테오젠에 유입돼서, 사실은 펀더멘털의 영역은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제 수급의 영역이라는 점 알테오젠 정리해드립니다. 다음 갈까요?
자, 이제 잘하시는 거 볼게요. 자, 아, 반도체도 가기는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시간상 뒷부분이 매번 잘리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한번 방산 가겠습니다. 네, LIG 넥스원이랑 네. 어우 죄송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예. 큰 종목이 시세를 내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예, 어떻게 네. 보세요? 방산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게 맞다라고 봐요. 다른 거 다 제쳐두더라도 트럼프 리스크 요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봐야 될 이유가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화로스페이스 그리고 LIG 넥스원 수주 실적 이런 것들 충분히 받쳐주다 보니까 예. 단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청군 같은 경우는 사우디 계약 소식이 작년에 이게 나왔었다가 생각보다 늦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가가 탄력적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방산 같은 경우는 반도체 플러스 방산은 트렌드적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지금은 LIG 넥스원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가고 있지만은 이어서 지금 밑에는 있지만은 예. 풍산이란지 현대로템이란지 거기다 플러스해가지고 코스테크놀로지란지 뭐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뭐 기대주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트럼프 리스크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트럼프 리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중간에 하나만 제가 체크를 좀 해드리면은 지금 미국 6대 경합주가 있거든요. 경합주가 예. 있는데 여기가 이제 네바다주, 애리조나,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예. 너무 어렵네 발음이. 조지아 있는데 여기가 지난번 대선에서는 이제 바이든이 다 강세였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 나온 여론조사 결과 보게 되면은 트럼프가 다 없었어요. 있어요. 네, 다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는 그 뭐 트럼프 당선 가능성 이렇게 얘기를 예. 하고 있는데 저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바이든이 당선되지 않을 가능성.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물론 트럼프와 바이든의 양상이긴 하지만. 지금 만약에 트럼프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바이든이지 안 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든이 안 될 가능성을 좀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은 이 바이든이, 아, 죄송합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지금 딜레마잖아요. 양안도 그렇고 유럽 쪽도 그렇고요. 지금 이 올해 2024 회계연도 이제 국방 수권법이 이게 통과가 됐거든요. 이게 급하게 좀 통과가 됐는데 요게 지금 이제 트럼프 때문에 이게 급하게 통과를 시켰다라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뭐 LIG 넥스원 수주 얘기 하나에서 실적 얘기는 많이 들을 수 있으니까 번외로 이제 제가 아는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국방습권법 요거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요게 아예 법으로 명시시켜가지고 예. 상원이란지 의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함부로 바꿀 수 없게 그렇게 변경을 시켜놨더라고요.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제 나토의 국방비 증액 얘기도 하고 있고 주한미군 철수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이거 아예 법으로 박아버렸거든요. 그리고 트럼프도 리스크지만은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부통령 후보가 3명이 있어요. 네. 만약에 트럼프가 됐다는 전제를 깔고 이 3명 중에서 부통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여기서 너무 오른쪽으로 가신 분이 계세요. 이름이 뭐냐면은 비벡 라마스 와미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인데 이게 인도계 출신인데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트럼프 완전 지지선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한 말씀 중에 정말 이제 지정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는 언급인데 뭐냐면은 가장 그 양안입니다. 양안. 양안인데 미국이 만약에 반도체 독립에 성공을 하게 되면은 대만을 지켜줄 명분이 없다는 얘기를 공견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양안 리스크를 고조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방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아시겠지만 유럽 쪽이란지 그리고 중동 쪽이란지 수주를 받고 있지만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트럼프가 되게 되면서 정말로 이제 지장 리스크, 방위 분담에 대한 이슈가 떠오르게 된다라면은 방산 이게 끝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웨덴의 이제 합동 참모 본부장이 우리나라 방문했거든요. 네. 군 사령부 합동 작전 본부장 이분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그분이 했던 인터뷰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제가 따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방문했는데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제 군사안보 네트워크 구축 그축에 한국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 방한 중에 한국군 카운터 파트들을 만나면서 방위 산업 관련 협의를 했다. 그러면서 잠수함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산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해줄 수가 없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폴란드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폴란드에서 이제 루마니아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지금 체코 같은 경우도 전차 도입에 대해서 사업 계획을 이제 짜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스웨덴 같은 경우도 잠수함을 포함한
방산협력에 대해서 이렇게 합동작전본부장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방산의 어떤 수주 영역을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본다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방산이 못 가게 된다라면은 아마 할 게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솔직히 좀 들어요. 자, 그럼 결론. 돌고 돌아 지금 결론은 그래서. 네. 아, 지금 사실 전 세계적으로 방위 그 산업 쪽의 예산 편성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 증액이에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아시아권도 그렇고요. 일본도 지금 최대치 이번에 통과시켰고. 네. 중국은 국방비 300조. 어제. 네. 300조 원.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 300조. 예, 원화.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에 대해서. 그러면 네. 투자의 관점에서는 방산주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한올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조금 쉬어갈 가능성을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풍산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풍산.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네가 방산 접근하면 뭐 살래? 이렇게 여쭤보신다라면은 예. 지금 위치에서는 현대로템이나 이제 풍산을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이제 820대 추가 수출 물량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네. 250대 정도 루마니아 이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풍산 같은 경우는 그 K9 자수포가 한 대 갈 때 포탄이 120발이 따라서 간대요. 네. 그러면 이번에 308문이 또 갈 거거든요. 그러면 308문 곱하기 120대, 120발, 120포탄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또 실적을 잡히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또 루마니아 얘기 나오잖아요. 다음에는 실적 계산 좀 해주세요. 곱하기.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포탄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는 유럽 쪽 같은 경우에 포탄 한 발당 2,000불인가 그랬는데 예. 지금 8,500불이래요. 지금 원자재도 비철 쪽이 많이 오르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렇죠.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아직 안 끝났잖아요. 조용해졌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포탄 수요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풍산 그럼 탑픽으로. 네. 빨리 끝내달래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또 투머치 토크네요. 반도체도 네. 궁금해서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이제 방산은 긍정평가 그 안에서 풍산 탑픽으로 주셨고 반도체가 또 전문 분야잖아요. 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오늘은 폴라리스 오피스 거 저기가 있죠. 저거는 좀 다른 이슈인데 AI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어쨌든 예. 네. 뭐 반도체 먼저 가죠. 오늘은 AI 반도체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네네. CXL 테마가 강한데 뭐 의견 어떻게 주시겠어요? 이것도 종목부터 결론을 내자면은 최근에 네. 보고 있는 거 원익 IPS 보고 있어요. 그 전공적으로 이제 넘어갔는데 그동안 뭐 후공정 관련돼 가지고는 되게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종목 이렇게 말씀드린데 네. 원익 IPS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 그 HBM 수요 증가 그리고 DDR5 같은 하이엔드 DRAM 쪽에 어떤 수요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웨이퍼 투입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웨이퍼 투입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설비 투자를 진행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오랜만에 이 설비 투자를 해가지고 전공정 업체됐던 수주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에 반응이 나온 종목들이 SNS텍 그리고 예. 원익 IPS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종목 일단 오늘은 던지고 가겠습니다. 쓱쓱쓱 예. 네. 던지면 안 되고요. 쓱 네. 이렇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